사람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회 주지 않습니다. 네. 김 부장의 검사일전. 갑자기 이렇게 죽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셔서 저도 같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오늘은 좀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변호사님이 검찰에서는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부장검사까지 하셨고 청와대 파견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일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요즘 젊은 MZ세대들한테는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 방법, 저는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물어보면 인정받기도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물어봐야 돼요. 크게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받으면 자기 혼자 열심히 고민해요. 열심히 고민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일을 받으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지? 걸른 다음에 일 잘하는 선배 찾아가서 물어봐요. 선배님, 이게 이런 이런 일인데 이런 이런 사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선배들이 다 똑같은 선배가 아닙니다. 어떤 선배는 정말 훌륭한 선배도 있어요.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네. 찾아오는 후배를 정말로 아껴서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초창기에 온 검찰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선배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런 건 어떻게 해요? 다 물어봤어요. 거의 모든 청의 선배들한테. 귀찮은 후배였네요. 네.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나름의 이제 선배들한테 불편을 좀 덜 끼치려고 물어볼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서 물어봤어요. 선배들도 경험 많은 사람들에서 금방 알아듣고 야 그런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요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언을 딱 듣다 보면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물어보는 분도 계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계속 물어보는 선배는 따뜻하고 열심히 진짜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선배들. 근데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게 많아서 내 역량도 올라가지만 선배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오, 아, 열심히 하는 후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배들은 좋은 후배 보면 되게 즐겁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회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선배님 제가 초임 검사인데 이런 이런 거 잘 몰라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여쭤보다 보면 좋은 선배들은 많이 가르쳐주고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야 열심히 하는구나 격려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선배들한테 배운 거를 저도 선배가 됐을 땐 저도 후배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예, 얘 괜찮다 이런 것들을 선배들 윗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나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가끔씩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해볼래? 해서 하는 일은 정말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네. 꼭 참고 하다 보면 또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성장은 절대로 이렇게 직선형 성장은 없거든요. 계단처럼 성장하거든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한 칸 탁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되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네. 그때까지는 뭐 봐봐 기는 거죠. 가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질문이 될 수 있겠고 그 질문을 하면서 파생이 돼가지고 주변 평판까지도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세상에 사람은 되게 많지만 믿고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믿고 같이 일하려면 능력도 돼야 되고요. 근데 능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기본 같기도 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자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쵸. 능력은 기본이고 이 사람이 같이 일해서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검사된 초창기에 어떤 선배가 야 무조건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라 그러면서 훌륭한 선배 만나면 그 선배 하는 걸 따라해라.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된다. 이 얘기 듣고 그런가?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도움이 되고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선배 조언도 굉장히 잘 듣는 편이셨나 봐요. 남이가 잘 들어요. 아 그래요? 엄청 잘 들어. 좋은 거는 일단 따라해보고 일단 해보고 네.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일단 해봐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일단 하기가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선배방에 새로운 초임 검사라고 노크하고 들어가서 물어보기가 얼마나 쉽지 않죠.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어요. 네. 내가 이거 물어보다가 아유 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얜 뭐 이렇게 한심하냐? 괜히 밉보일까봐. 네, 얼마든지 얘 진짜 귀찮다. 이마 또 왔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찾아갔을 때 안 좋아했었을 선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있을 수 있죠. 사람인데요, 뭐. 바쁜데 얘 왜 자꾸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있죠. 눈치 딱 봐서 안 바쁠 때만 찾아갔습니다. 아, 눈치도 빨라야 네, 된다. 사람이 눈치 없으면 안 돼.